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? 누르는 사람 아주 센스쟁이. 그치 꼭순아. 아 맞다, 좋아요도요. 자 반갑습니다. 저는 꼭TV의 꼭입니다. 자 여러분들,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.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던 분야였는데 굉장히 재밌대 재밌대가 재밌게 봤던 그 영화, 그 명화 바로 주라기 공원의 위드. 야 꼭순아,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진짜. 주라기 공원 시리즈는 제가 빼놓지 않고, 하나도 빼놓지 않고, 절대로 빼놓지 않고 다 봤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공룡알 키우기도 한번 해봤었지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짜잔, 초대형 주라기 공룡알 키우기입니다. 이야,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제가 처음에 했던 공룡알 키우기 크기는 약 한 달걀 크기 정도? 달걀보다 살짝 컸나? 그 정도 크기였는데, 와 이거는 겁나 큽니다. 제 주먹보다도 훨씬 커요. 와 기가 막히고요. 상자를 보시면은 물속에서 껍질이 깨지면서 공룡이 태어납니다. 아 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대형이라고 적혀있고 300mm. 300mm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? 무려 30cm! 와우. 아무튼 오늘 초대형 공룡, 주라기 공룡알, 빨간색, 초록색,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. 제가 이 세 친구를 키워가지고 이 안에는 어떤 공룡이 들어있을지, 또 30cm까지 정말로 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죠. 후비후비후비. 이야, 알 생긴 거 보세요 여러분들.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. 꽁룡알, 진짜 꽁룡알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용암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막 이렇게 갈라진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놔가지고 상당히 멋있게 생긴 알맹이네요. 그 다음에 파란 알맹이, 파란 알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색깔이 아주 이쁘죠? 멋있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초록색 알, 초록색 알도 이렇게 아주 이쁜 색깔로, 형광 색깔로 아주 기가 막히게 생겨 있습니다. 아, 근데 여러분들 이 공룡알한테 아주 멋있는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.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들? 아! 영희, 철수, 영수. 영희와 철수와 명수, 영수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친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, 여러분들. 유리병을 준비했는데, 이게 알맹이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네요, 여러분들. 이거 두 마리만 넣으면 끝나겠는데, 이거.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저에게는 유리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조그마한 유리병에 집어넣어. 괜찮습니다 여러분들, 저희 집에는 냄비가 있습니다. 냄비에다가 넣어가지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영희, 철수, 영수 세 마리를 따로 키워주도록 하지요. 자 이렇게 담아줬으면은 이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. 이게 물을 잠길 때까지 담궈주면 됩니다 여러분들. 오 맛나게 먹으렴. 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. 지금 물을 지금 세차게 먹고 있습니다. 냠냠냠냠. 거의 물 먹는 하마고만. 자 그리고 철수와 영수도 물을 세차게 먹어줍니다. 쩝쩝쩝쩝쩝. 근데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. 지금 이게 물을 다 넣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요 공기가 계속 그렇게 흔들면은 여기서 공기가 뽀글뽀글뽀글하고 다시 나옵니다. 이게 그거네, 그 옛날에 저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그 에어포켓 그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요 뽀글뽀글 계속 나오네. 이렇게 준비를 마쳤으면은 이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알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. 알이 깨지면은 이제 알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48시간이 지나면은 공룡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. 고로 다 키우는데 4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제가 2탄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... 햇님 뭐야, 너 말할 수 있어? 그럼요 햇님 저는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? 햇님이 아니고 아빠야. 아빠 저는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? 넌 사람이 아니고 공룡이야. 크면은 너가 멋진 공룡이 되지 않을까? 저는 멋진 공룡 싫어요. 의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. 공룡은 의사가 될 수 없단다 아가야. 왜요? 저는 멋진 의사가 될 거예요. 의사. 그래 멋진 의자가 되렴. 의자가 아니고 의사예요 아빠. 의사. 의의가 없네.